딱히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여기는 프리티다육입니다. 프리티다육은 경기도 구리시 산호동 141-1번지에 소재를 하고 있습니다. 요번 주 프리티다육 죄송하지만 택배가 되지를 않아서 여러분들 매장에 오셔서 구매를 하시는데요. 매장에 오시면 여러분들 숯불도 살수 있고요. 그 다음에 프리티다육에서 만들어서 판매를 하고 있는 다육이 전용토, 미소토도 구매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사장님 댁에서 판매를 하고 있는 설화분이라든가 캐릭터 화분이라든가 요런 그 인기쟁이 화분들도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매장에서 어떤 다육이 판매하고 있는지 보여드립니다. 첫 번째 아이시그린 쌍두만 2,000원 보여드리는데, 아까 제가 아이시그린 쌍두 7,000원 정말 좋은 가격으로 보여드렸거든요. 구아이의 업그레이드된 뚱뚱이 버전입니다. 자, 그냥 볼까요? 자, 이렇게 먼저 시간에 보여드린 아이시그린 쌍두는 7,000원인데 사이즈 차이가 이래요. 얘는 7.5펄분이고 얘는 가로 세로 8cm분인데 그래도 사이즈 차이가 이렇게 납니다. 대견하죠.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나는 그냥 이거 두개 살래 그러셔도 돼요. 두개 14,000원. 나는 그냥 요거 큰거 하나 사서 키울래 12,000원. 요거 하나 구매하셔도 괜찮습니다. 가로 세로 8cm 포트의 쌍두, 기대어진 쌍두의 아이시그린 가격 12,000원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뭘 보여드릴까? 요거는 그냥 제가 좀 보고 갈게요. 얘는 덴트라잼 홍금이에요. 근데 지금 얘가 목대가 이렇게 지금 길게 올라왔는데, 요 매니아님께서 이 덴트라잼을 진짜 너무너무 잘 예쁘게 키우고 계신 분의 덴트라잼이 있는데, 그거 보니까 저걸 사고 싶었거든요. 요 덴트라잼 홍금, 요 녀석 가격은 25,000원 지금 매장에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요 녀석은 여러분들, 요게 미리네요. 미리네는 같은 그런 까망다육이 라인이라 하더라도 이 생장점 주변에서 이렇게 타고 올라오는 이 라인이 요렇게 분홍분홍한 요런 느낌이 참 예쁩니다. 그래서 이게 가격이 미리네는 6,000원 매장에서 판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컬러 라이너 2두 이상, 지금 뭐야 대부분 다 3두네. 2두 이상 요에서 가격 6,000원인데, 저는 컬러 라이너는 진짜 가격이 너무 착하게 잘 나왔다고 생각해요. 얘가 왜, 약간의 프릴 계열의 그런 다육의 느낌이 굉장히 많으면서도 입장에 변이가 다 들어가 있거든요. 그런데 가격이 6,000원이에요. 3두, 대부분 다 3두입니다. 7.5펄분의 식재가 되어 있는 컬러 라이너 가격은 6,000원 판매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에게리아 군생, 이거 얼마였더라? 8,000원. 에게리아 직경 8cm 포트 식재가 되어 있습니다. 3두 이상의 유 에게리아 가격은 8,000원인데, 에게리아도 여러분 우리나라 농촌진흥청에서 만들어낸 다육이랍니다. 에게리아도 있고요. 저기 보니까 저 아모르파티인데 목대가 저렇게 늘어났네. 자, 요거는 캔디케인 금 가격 14,000원인데, 지금 요 녀석이 매장에 와갖고 요렇게 요런 색감 있잖아요. 근데 사실은 요 캔디케인이 새빨갛게 물이 들어요. 사장님께서 요 캔디케인 요그 물드는 모습 때문에 항상 매장에 비치하는 다육 중에 하나가 바로 요겁니다. 캔디케이크 금생 가격 14,000원 판매를 하고 있고요. 요 녀석은 뭐냐면 트럼소예요. 트럼소 색감이 진짜 끝내주죠. 생장점 주변에 얘그 약한 거 같은, 약질한 거 같은, 이거 완전 프리티다고 사장님한테 배운 거예요. 약질. 여보세요. 이렇게 예뻐져요. 독일 샴페인을 연상되게 하는 그런 모습 갖고 있죠. 트럼소 매장에서 10,000원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왜 이렇게 예쁜 게 많은 거야? 자, 여기는 일본 고스트 7.5펄분의 군생 가격 12,000원. 지난 시간에도 제가 이거 소개를 해드렸는데, 일본 고스트라고 하는데 약간 자라고사랑 화이트 자라고사 뭐 이런 느낌이 살짝 강한 그런 외형을 하고 있습니다. 너무 고급스러운 색감 가지고 있죠. 자, 다음 뒤쪽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뭐 블루드래곤 쌍두 사장님 가격 지금 뭐라고? 8,000원인데 이렇게 많다고? 이거 어떡할 거야? 이거? 여러분, 이거 어떡할 거예요? 이거, 웬일이야? 요게, 8,000원. 요게, 와, 너무 예쁩니다. 다음은, 루비스타, 요렇게 큰 거. 저 루비스타를 제가 여러 버전으로 키우는데, 요 녀석 참 예뻐요. 루비스타 가격에는 3만원. 수연이 얼큰이, 완전 수연이 큰 거. 큰 포트도 있어요. 그리고, 이쪽으로 가보면, 미리네 군생, 여기 3만원대 있네. 쟤는 뭐야? 뭐, 저런 군생들 너무 예쁜데? 자, 요거는, 베르테르 군생 너무 예쁘죠? 어머, 뭐야? 베르테르 군생? 아니, 나는 왜 이런 걸못 봤지? 사장님 재입고 하셨나 보다. 너무 예쁘다. 오, 세상에, 베르테르 요게 여러분 2만 원이에요. 와, 이거 진짜 너무 예쁩니다. 3두, 이런, 와, 크다.
사두도 있어. 이런, 예쁘다. 베르테르, 제가 왜 좋아하냐면, 제가 좋아하는 다육의 모습을 지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좋아합니다. 저는 근데 베르테르 지난주에 분갈이 했다는 거, 저 이미 샀는데 더 예쁜 애가 와서 화가 납니다. 다음은 터치미 만원 소개해드립니다. 터치미 보면 웃겨요. 스피나, 우리 네티지야 막 얘기하면서, 교비총이다! 했는데 알고 봤던 변이종이다! 이러면서, 이게 바로 그 터치미 되겠습니다. 근데, 요거는 스피나인데? 볼까요? 스피나, 터치미 같이 들어있죠? 얘는 스피나. 입장이 이렇게 생겼고, 터치미는 이렇게 띠글띠글하게 슉 날카 이게 뭉뚝뭉뚝하게 이렇게 생겼죠. 다음은 마루닐 군생 가격 18,000원 있습니다. 마루닐 직경 14cm 포테시제가 되어 있어요. 여러분도 오셔가지고 실제 보시면서 구매 결정하실 수 있으니까 정말 풍성하게 자금 만들어져 있습니다. 얘는 뭐야? 멜로망스 가격은 16,000원. 약간 투명한 젤리가 그렇게 다 되어가네요. 얘는 아리엘인데. 그리고 얘는 롤리에트 같은데 피카츄다. 피카츄 쌍두 귀한. 뭐야 이거? 와 이거 이쁘다. 이게 뭐야? 럼발디 금인가? 아니면 뭐지? 그다음에 요것도 요거는 이름이 샤인 브라이트 한번 볼까요? 샤인 브라이트 체경 8cm 포트 16,000원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요런 온슬로 군생도 있고 아 요거 무엇인가 모르겠다. 저거는. 이거는 무엇인가 모르겠습니다. 피사로 군생 3만원도 있고요. 펜지 군생 거의 다 나갔네. 요거밖에 없습니다. 12,000원 판매하고 있어요. 얘는 뭔데 이렇게 예쁜가? 레몬스 있다. 어머, 우리 작은 언니 실장님이 매장에 계시니까 다육들이 때깔이 다르네. 언니! 언니가 마른 잎 떼갖고 다육이들이 때깔이 달라. 너무 예뻐. 마른 잎만 뗀 게 아니라. 물도 줘? 오 진짜 어쩐지 애들이 생기가 막 돌아. 여기는 7.5% 와인피치 군생은 10,000원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일주일마다 한 번씩 와서 보기 때문에 의석들이 변화를 하면 제가 알아차리거든요. 그래갖고 진짜로 조카 보는 것 같습니다. 얘네들 보면 얘는 블루 파우더입니다. 블루 파우더. 어우, 예쁩니다. 블루 파우더 9,000원 판매를 하고 있어요. 지금 8cm 포대 식재가 되어 있죠. 와우. 이 온슬로. 아, 요거는 여러분, 요게 뭐냐면, 저희 큰 버전이 있는데, 아, 여기 있다. 얘가 뭐냐면, 포리페럼이에요. 포리페럼 얘가 소형 사이즈고, 여기가 큰 사이즈 있습니다. 포리페럼. 그리고 이쪽에 와보면, 지금 온슬로. 제가, 이 온슬로, 약간 변이 있는 게 있어갖고, 냉큼 가져다 제가 분갈이를 했더니 사장님께서, 너는 어찌 그것을 보았냐 이렇게 이야기하셨는데 예쁘다. 눈이 보배래. 눈이 보배. 아 예쁘다. 그다음에 얘는 뭐야? 얘는 모시기 철 뭔 철하지? 이거 크라시언 라이언 철한가? 여기. 그다음에 얘는 팬텀 골드도 있고. 와 진짜 얘 정말 소보르빵 진짜 잘 얹어놨다 얘. 야. 물 먹여갖고 진짜 애들이 방실방실 예쁘네. 요거는 데룰러 아니야? 얘, 아 그린데이다. 그린데이 만원. 막 틀려 말하는데 계속 이름표 없으면. 얘는 뭐야? 팅커벨크만 아닌가? 와 목대 나와 너무 예쁘다. 그래서 다음에 요거는 문페어리. 우리 플래티다육 사장님께서 좋아하는 문페어리도 있고. 와 저기 론데리 사이즈 큰 것도 있어요 여러분. 큰 것도 있고 저 티피 철화 같은데 요거는 황홀한 연꽃 금 군생 이제 네포트밖에 남지 않았네요. 금이 중간중간에 있어서 굉장히 예뻐요. 스타마크 군생. 아 스타마크는 여러분들 진짜 보면은 무슨 생각 드냐면 아 얘 약간 조금 해벌레한 먼노 같다라는 생각 진짜 많이 하거든요. 근데 색도 잘 들어요. 스타마크 군생 만원. 여기서 만원 요거 진짜 강추. 스타마크 군생 꼭 한번 키워보시고 그다음에 여기에 집시 군생도 와 예쁩니다. 집시는 특징이 입장에 약간의 기본적인 변이가 있는 것 같은 기분 좋은 그런 느낌 있죠. 그다음에 여기 로조. 와 로조 얘네들 진짜 빵글빵글하니 예쁘다. 반딱반딱하다. 로조. 와 정말 애기들 정말 깨끗하네. 얘는 뭐야 이거 턱시판 철화 아니야? 와 진짜 예쁘다. 여러분 턱시판 철화가 진짜 예뻐요. 얘가 물들면 색감도 진짜 예쁘고 여기서 다음에 여기 뭐였더라? 핑크쿨이었나? 아니면은 이게 뭐였지? 이거 나 진짜 너무 예쁘게 키우고 있는데 지금. 오 이제 세 포트밖에 남지 않았네요. 여기 보면 야곱센이도 있고 홍 요거 이게 이걸 뭐라고 해야 되지? 모노케로스티? 진짜 오랜만에 본다 방울복랑. 이야
요즘엔 이거 잘 판매 안 하시거든요. 아이스크림 변이 12,000원. 어머, 이렇게 예쁜 애가 시집을 못 갔어? 너 웬일이야? 이렇게 큰 애가. 여기는 뭐야? 뭐 비욘세 무지개금 12,000원? 대박이다 진짜. 와, 비욘세 무지개금이 12,000원에 입고됐어요, 여러분. 정말 직경 8cm 포인트. 비욘세 무지개금 지금은 언니 이쁘다고? 야, 언니 진짜 취향이 독특하시구나. 보통 초보 대학만 이런 거안 좋아하시는데? 아니 진열하다 보니까 너무 와. 이쁜 거야? 이야, 취향이 아주 독특하십니다. 난 이뻐, 언니. 난 이거 좋아하는데. 요 비욘세 무지개금. 응. 진짜요? 언니 얘 어마무시하게 예쁘게 물이 들어요. 진짜로. 언니 진짜로 정말 상상 초월하게 예쁘게 들어요. 다음에 요거는 슈퍼 미니마입니다. 슈퍼 미니마 직경 12cm 포대 12,000원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약간 큰 소인지에 금도 들어왔네요. 요거 얼마지? 작은 언니야, 우리 이거 얼마예요? 우리 사장님 모르신대요, 작은 언니. 이거 뭐야? 파트리크. 어머, 파트리크 군생이 왔다. 4만 원. 직경 12cm 포대 파트리크 군생이 들어왔습니다. 세상에, 파트리크 이거 쌍두, 외두, 얘네들이 가격대가 좀 있는 다육이었거든요. 파트리크가 드디어 군생으로 입고가 되었습니다. 파트리크 군생은 4만 원. 그다음에 원종 레귤렌시스 만 원. 원종 레귤렌시스 같은 경우에는 얘가 입장이 마르면은 요런 색감 아니고 회백색이, 회색이 나는데 지금 여기서 물 먹고 반들반들 해가지고 요런 예쁜 녹색 지금 드러나고 있습니다. 직경 12cm 포대 식지가 되어 있는데 얘 진짜 예뻐요. 이 원종 레귤렌시스 진짜 키우면 재밌습니다. 여기서. 너무 예쁩니다. 지금. 완전 얼굴에 안쪽으로 쏙 들어가갖고 서로 밀어내면서 지금 이렇게 있는 모습 너무 예쁘죠. 원종 레귤렌시스 매장에서 만원 판매하고 있고요. 얘는 포리페럼입니다. 포리페럼 군생 지금 6만 원 판매를 하고 있는데 이 녀석은 철화로도 되게 유명한 애예요. 와, 근데 사장님 얘 분갈이 해보셨나? 와, 느낌의 키스키스. 그 느낌, 아니 키스키스 아니야. 캔디캔디. 캔디캔디 느낌이 딱 있다. 아, 요거. 요거 직경 12cm 포트요. 넘쳐나는 지금 얼굴 보세요. 너무 예쁘죠? 요 포리페럼 군생 가격 6만 원 판매하고 있고요. 서든벨은 진짜로 우리 매니아님들 혹시 안 키우고 계시면 요거 진짜 키우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치? 너무 예뻐요. 서든벨 군생 가격 3만 원. 3만 원 판매하고 있고요. 닥터 버터필드 금 군생 가격 3만 원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닥터 버터필드 금 같은 경우에는 이금 느낌이 굉장히 독특한 산반의 어떤 그런 얼음 같은 그런 빙판 같은 그런 느낌 갖고 있습니다. 닥터 버터필드 금도 있고요. 이게 너무 예뻐. 크라우스, 이거. 아, 내가 크라우스를 키우고 있는데 얘랑 느낌이 조금 달랐구나. 제거 크라우스는 입장이 되게 뚱뚱해가지고. 근데 얘는 조금 얇은데. 요 크라우스 군생 가격 6만 원 판매를 하고 있고요. 모건부트 딱 5개 갖고 오셨는데. 나나 사장님 하나. 냉큼 분갈이 한다고 가져가가지고. 이제 세 포트밖에 안 남았네요. 모건 뷰티. 원종입니다. 원종 모건 뷰티. 홍등 소품은 10,000원. 홍등을 여러분 10,000원에 만나볼 수 있는 때가 왔습니다. 아니 아직 해질런 모르는데 우리 홍등이가 너무 예뻐갖고 색감이 너무 까맣게 나와. 홍등 10,000원. 요거는 요 링컬 마리아 크면 얼만겨? 요것도 10,000원인가? 아, 자기 가격을 안써 놓으셨네. 여기 오시면 요 비욘세 무지개금 군생도 있어요. 요 녀석은 이 쌍두는 가격대가 조금 있어요. 그래서 저기 보면은 지금 12,000원이고 한거 있으니까 비교해서 한번 보세요. 얘는 진짜로 제가 정말 너무너무 예뻐갖고 요 녀석은 진짜 포기할 수 없게 예쁜 녀석. 그리고 여기 보면 라라 군생 24,000원 있죠. 뭔데 이렇게 목대가 긴겨? 너 이름이 뭐여? 어? 이름이 뭐여? 이름이 없네. 다음은 파이렌 군생 24,000원입니다. 직경 12cm 포대 입장 뒷면이 요렇게 붉게 물이 들어옵니다. 와우, 너무 예쁩니다. 방글방글 별 들어앉은 것 같은 요 매직잼 골드 군생 기분 너무 좋아요. 이거 진짜 기분 완전 기분 전환한 매직잼 골드 군생 24,000원. 그리고 이번에 몽슈슈 군생도 너무 예쁜 녀석들 들어왔습니다. 몽슈슈 군생 3만 원 판매를 하고 있어요. 이거 많아요. 이거 너무 밥이. 뭐더라?
카시즈, 카시즈 근생 가격 64,000원 판매를 하고 있고, 카시즈 대품은 35만원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저 요거 탐납니다. 요거, 카시즈. 자, 우리, 우리 삼식이 왔어, 삼식이. 녹두 삼식이가 와서, 다음은 아르제 군생 가격 8,000원 판매하고 있습니다. 아르제는 또 물드는 모습이 되게 독특해요. 얼룩덜룩하게 그렇게 물이 드는 게 아르제의 매력입니다. 아르제는 군생 8,000원 판매하고 있고요. 와, 파피스로즈 철화가 엄청 말라 있었는데, 사장님이 물주는 영상 분명히 있었는데, 애들 말랐는데도 이렇게 예쁘냐? 요 파피스로즈 철화 가격은 2만원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플로리디티 군생인데요, 여러분들. 지금 요거 요렇게 사이즈 요렇게 큰 대품 군생도 있어요. 긴입적성도 있고요. 그다음에 요거는 후레뉴 변이 16,000원. 얘 이쁘다. 16,000원 지금 판매를 하고 있으니까요. 변이 못나니 몬스터 좋아하시는 분은 후레뉴 변이도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면 에이샤도 있고요. 14,000원. 러블리 로제도 이렇게 판매를 하고 계십니다. 그 다음에 원종 레드핑클 요 녀석 가격 진짜 좋은데, 그 다음에 사장님께서 스핑크스 분갈이 하셨었죠? 스핑크스도 지금 판매를 하고 있고요. 와, 요거 진짜 요거 하나가 여기 와 있냐? 와우, 좋다. 이게 탑레드? 그 다음에 여러분들 프리티다육의 요 웨스트 레인보우가 정말 가격이 착해요. 사장님 어디서 이렇게 착한 가격을 갖고 오시는지 모르겠어. 얘 진짜 4,000원이면 너무너무 착한 거거든요. 그 다음에 요거는 가격 이름이 없냐. 자, 요거 여기서 웨스트 레인보우. 아, 제가 또 막 설레이고 헷갈립니다. 내가 얘를 사야 되나? 키워야 되나? 막 이런 느낌. 왜 그러냐면 웨스트 레인보우가 여름 되면 좀 키우기가 관리하기가 저는 힘들어가지고 볼 때마다 맨날 그런 생각해요. 내가 미쳤지. 근데 저건 한 번쯤은 아마 초보다육맘은 안 사고는 못 먹일 거예요. 헤라군생 2만원 매장에서 판매를 하고 있고요. 먼노 쌍드 소품 가격은 만원 판매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요거 지금 요거 아방가르드도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호리즌 색감 진짜 예뻐졌습니다. 요거 호리즌 가격이 착했는데 가격대가 가격이 안 써있네. 호리즌 있고요. 그 다음에 몽슈슈 얘가 28,000원인데 3만원 몽슈슈 군생 진짜 예뻐요, 여러분. 그리고 휴멜리스 군생 요거 2만원. 휴멜리스 군생 요거 2만원도 지금 굉장히 좋아요, 요기서. 그리고 얘도 가격이 착했는데. 요 미니만데, 여기 블루 미니만강, 화이트 미니만강. 저는, 이름을 써줘야지 알겠더라고요. 자, 그리고 요거는 이름이, 이거 뭐였더라. 지금 이제 생각이 안 나. 어떻게 하면 좋아. 양로라고? 아, 양로래요. 양로 아닌 줄 알았는데 양로라고 하니까 갑자기 멘붕 왔어요. 그다음에 요거는 뭐야? 아, 그린서프. 그래, 그린서프도 약간 털레기가 있는 것 같은 느낌이 살짝 들어요. 그린서프 봤고요. 이쪽으로 살짝 넘어오면은 제가 지금 나라면 뭘 볼까? 뭘 살까? 뭐 이런 그냥 기분으로 제가 이렇게 소인제큼 이 정도 군생밥 3만원. 그런 기분으로 보고 있어요. 아, 예쁘다. 예. 다음에 파랑새 제가 사장님 제가 생각보다 파랑새가 없더라. 야, 우리 매장에 파랑새 군생이 그렇게 많은데. 사장님께서 파랑새 15,000원. 그다음에 루비스타 24,000원. 요거 루비스타예요. 24,000원. 카카오 팁스도 여기 이렇게 있고요. 여기서 홍화장 같아요. 홍화장도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번 볼까요? 아, 자, 얘는 뭐야? 나 이거 좋더라. 퍼플레인은 가격 2만원 판매를 하고 있고요. 요즘에 귀하다는 돌기 마디바, 사장님 돌기 태워 먹었네? 돌기 마디바가 여기에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에 보면은, 자, 여기. 얘는 크림슨 로제는 만원. 그 다음에 여기 보면 로잘리나는 8,000원 판매하고 있고, 콜로라타 브랜티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프리티다육 매장에 오시면 작은 종자포트부터 해가지고 큰 대품까지 여러분들 구매하실 다육이, 구경하실 다육이 많이 있어요. 사실은 수량이 많지 않아갖고, 이렇게 조금밖에 없는 녀석들도 있는데, 요 크라시언 라이언 100금 16,000원, 이거 진짜 제가 계속 지금 눈독 들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매장에 오셔서 구경하시고요. 여러분들, 먼 눈만 잠깐 보고 갈게요.
내가 이쪽에서 이제 인사를 드리려고 하는데, 먼노 이렇게 예쁩니다. 자, 먼노도 있고, 성형도 있고, 파랑새 아이시 그린 있습니다. 아르페지오, 아르페지오 군생도 있고요. 얘는 뭐야? 보니피카 참 예쁘더라고요. 보니피카도 있고, 얘가 파트리크예요. 파트리크 외두가 6,000원, 군생 4만원 입구가 되었죠. 이번 시간 제가 프리티 다육에서 매장에서 판매를 하고 있는 다육이 이렇게 보여드렸는데, 프리티데이에 전화로 주문이 가능한 다육이 소개를 해드려야 되는데 소개 못해드려서 너무 죄송해요. 날씨가 춥고 그 다음에 사장님께서 하우스 공사를 한다고 지금 부득이 판매방송을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여러분들 택배로 받아보실 수 있을 때가 되면 제가 냉큼 달려와서 여러분 소개방송 하겠습니다. 저는 다음 분갈이하는 영상에서 다시 찾아뵐게요. 그럼 안녕히 계세요.